오늘 소개할 게임은 컬러렛토입니다. 이 게임에는 7가지 색깔의 카멜레온 카드와 2점 카드, 조커 카드, 황금 조커 카드, 종료 카드, 기준열 카드, 점수표 카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카멜레온 카드로 점수를 얻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오직 세 가지 색깔만 승점이 되고 나머지 색깔의 카드는 감점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색깔의 카드를 모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점 카드를 획득하면 한 장당 2점씩 승점에 더하면 됩니다. 조커 카드와 황금 조커 카드를 가져오게 되면 이 카드는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카멜레온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 조커 카드는 가져오는 즉시 추가로 더미의 맨위 카드를 한장 가져와 자신의 카멜레온 카드에 더하면 됩니다. 종료 카드가 나오면 플레이하고 있는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됩니다. 기준열 카드와 점수표 카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각 플레이어는 점수표 카드 하나씩을 가져갑니다. 기준열 카드를 세로로 놓습니다. 종료 카드는 16장의 카드를 센후 16장의 카드를 밑에 놓고 그 위에 종료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3인 플레이 시한 색깔의 카멜레온 카드는 제외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플레이어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카드를 내려놓거나 내려놓은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갈 때는 같은 열에 놓여진 카드는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황금 조커 카드가 나오면 황금 조커 카드를 획득한 사람은 더미에서 한 장의 카드를 가져가서 바로 자기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카드를 앞에다 색깔별로 모아놓고 기준열 카드를 옆에다 놓습니다. 기준열 카드가 여기 있으면 이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황금 조커 카드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더미에서 한 장의 카드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는 놓여져 있는 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고, 한장더 내려놓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서,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기준열 카드를 다시 위치해 놓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이전 라운드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첫 번째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게임이 진행되고 종료 카드가 나오면 플레이하고 있던 그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됩니다.
종료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는 한쪽으로 빼놓고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됩니다. 이거 가져갈게. 이제 게임이 종료되었고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점수표에 맞춰서 이 플레이어의 경우 제일 높은 숫자가 4개, 3개, 3개 있습니다. 얘는 같은 3개이지만 3가지 색깔만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2 카드는 점수에 더하면 됩니다. 2점씩. 4개짜리가 10점, 3개는 6점, 3개는 6점, 합쳐서 22점에 플러스 2가 2개 있기 때문에 26점, 22점 아니야? 22점에 2점, 2점, 26점.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3개짜리 또 마이너스 6, 합쳐서 마이너스 12. 그러면 26 마이너스 12는 14점. 14. 이 플레이어의 경우 네 가지 색깔만 모았고 제일 높은 점수 이거. 그리고 무지개 카드를 아무 색깔이나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그럼 이 카드는 다섯 개로 쳐서 점수가 15 15점. 15 25 31 31에 2점짜리 카드가 31 3장 있습니다. 37 37. 그 다음 마이너스 33 34 34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